오늘은 맛있는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시장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일산시장에는 참 여러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참 가성비 좋게 어르신들 한끼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칼국수 맛집에 다녀왔습니다. 옛날 칼국수인데요. 일산시장 근처에 예전에는 2,500원 하는 더 저렴한 식당도 있었는데 그 식당은 이제 없어졌고 이곳 옛날 칼국수 이곳이 가장 저렴하고 맛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차는 그냥 근처 일산시장 공영 주차장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매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대신 장날에는 영업하고요.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식사 시간대에는 항상 손님들로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런 곳이고요. 일단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메뉴도 되게 심플한 편이고요. 저는 칼 만둣국을 주문하였고, 여름철에는 이 메밀국수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와 물은 셀프로 바로 가져다 드시면 되고요. 근데 이곳 되게 괜찮은데, 한쪽 벽면에 보면은 이렇게 옛날 한국 영화들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들 붙여져 있는데, 좀 추억? 소환하기에도 좋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전 김치랑 물 바로 가져왔고요. 이곳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식당에서 김치도 직접 담궈서 제공해 주는 곳이고 상당히 김치도 맛있고 칼만둣국도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나왔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이제 가장 많이 주문하는 메뉴는 칼국수인데요. 칼만둣국 또한 사람들이 많이들 주문하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칼만둣국. 이 칼국수와 이 만두 두 알이 들어가 있고 가격은 5,000원. 양도 괜찮고 되게 가성비 좋게 한끼 식사하기에 딱 좋습니다. 뭐더 많이 드실 분들은 곱빼기로 주문해도 괜찮은 곳이고요. 칼국수 면발도 식당에서 직접 다 만들고 면을 뽑고 하는 곳이고요. 면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속 편안하게 일단은 부담 없이 먹기에 괜찮은 그런 적당히 쫄깃한 그런 맛있는 면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발이 생각보다 되게 길게 뽑아져서 나왔고요. 하여튼 국물 같은 경우에는 멸치 육수가 기본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가서 더좀 편안한 좀 향신료 맛도 살짝 느껴지는 좀 그런 육수이고요. 만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왕만두 사이즈로 사이즈는 큰 편이고 만두 또한 가게에서 직접 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슴슴한 맛에 만두 또한 맛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역시나 약간의 좀 방앗잎 같은 그런 맛도 느껴졌는데요. 이내 먹기는 괜찮았고요. 일단 칼국수 이 집에서 칼국수 먹을 때 칼국수랑 같이 이또 김치도 같이 먹어주면은 상당히 좀 맛있는 한끼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이고요. 칼국수의 육수가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하다 보니까 이 김치가 또 같이 들어가면은 꽤 맛있는 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김치는 막 담근 거의 약간 겉절이식의 같은 그런 김치인데 아삭하니 먹기 되게 좋았고요. 일단 만두 또한 두 알이지만 칼만둣국 일단 먹으면은 칼국수랑 만두랑 둘다 먹을 수 있어서 좀 만족스러운 한끼 식사하기에 딱 좋습니다. 일단은 그냥 오신 대부분의 좀 어르신들은 칼국수를 먹지만 조금 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저처럼 다들 칼만둣국을 주문해서 먹고요. 이것은 또 선불이기 때문에 미리서 선불로 현금으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카드 결제도 되는 곳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방문해서 칼만둣국 한 그릇 좀 맛있게 잘 먹어줬는데요. 확실히 이 집은 되게 좋은 게 먹고 나면은 속이 부대끼지 않고 속이 편안해서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일단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도 있어서 집에서 사다가 집에서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방문한 옛날 칼국수인데요. 일산 시장에서 어르신들의 이한끼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산 시장에서 칼국수든 만두든 먹고 싶으면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가격대도 되게 괜찮고 맛도 되게 좋은 그런 착한 식당이라고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